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최하는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가 오는 13일과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개회식, 여성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 퍼포먼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이 펼쳐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258명이 지원한 가운데 29명이 합격했으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오는 10월 3주간의 교육을 거쳐 정부 21개 부처에 배치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달 29일까지 장애인 서비스 운영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 우수 사례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장애인 서비스 성공 사례, 장애인 독서 지능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자료 제공 사례 등입니다. 서울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인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도봉이라는 주제로 글과 그림, 동영상 등을 공모하며 오는 31일까지 도봉구 거주 주민이나 도봉구 소재의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7회 봉화 은어축제가 은어가 들려주는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봉화 은어축제는 지난 4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우수축제로 한 단계 승격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도잡이 체험 행사를 늘려 관광객들의 즐길거리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